자, 우리 돌려봅시다. 리스트 페이지 점 리스트 서치 점 두 런에즈 런어 서버. 자, 그리고 여기 검색하면 전 댓글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나오고 여기 금방 검색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죠. 야, 적혀 있어야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페이징 기능도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거 되나? 2번 페이지 다 되죠? 되고 있네. 어? 아, 안 되고 있네. 이거 리스트 페이지 점 두로 돼 있네. 리스트 서치 점 두로 가야죠. 그래서 요거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상세 보기 하면 값을 다 가는데 목록 보기 하면 안 오죠. 요거 두 개 한번 고쳐 봅시다. 자, 우리 일단은 서치 점 리스트 서치 점 JSP 가가지고 지금 리스트 페이지로 가고 있죠. 리스트 페이지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죠? 여기 리스트 서치 점 들어가야죠. 이거 요거를 요만큼 컨트롤 C 컨트롤 F 그 다음에 리스트 서치 점 두 이렇게 바꿔 봅시다. 그리고 리플레이스 올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데이터에 아까 변경한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죠? 이만큼 클릭하면 컨텐츠 뷰로 가죠. 컨텐츠 뷰에서 요 데이터를 담고 있어야죠. 요 추가한 두 개 서치 콜이랑 서치 밸류를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 우리 요 컨텐츠 뷰 점 두에 가셔가지고 내용을 변경해 봅시다. 컨텐츠 뷰 점 두 프론트 컨트롤 가야죠. 프론트 컨트롤 가셔가지고 여기서 컨텐츠 뷰 점 들어오고 컨텐츠 점 JSP 가는데 요 비 컨텐츠 커맨드에서 데이터를 담아야 되겠죠. 자, 여기 들어왔고요. 보니까 BID 이용해서 데이터 담았고요. 그 다음에 요 B 페이지 DTO를 담았던 거를 B 서치 DTO에 담아야 되겠죠? 서치 DTO. 자, 그리고 임포트 합시다. 자, 얘도 서치로 바꿉시다. 뭐 안 바꿔도 상관없긴 한데 맞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하나 복사해서 씁시다. 요 하나 복사해 가지고 아니 그냥 씁시다. 얘를 복사해야 되나? 이거 복사해서 뭘 받아와야 돼요? 이 B 데이터 자 그냥 씁시다. B search DTO. set search call 요거 해야죠? search call 그리고 여기다가 담아줘야죠. request.getParameter 뭐야죠? 뭐 search죠? search call 이거 담아줘야죠.
그리고 하나 더 담아줘야죠.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요 비컨텐트 커맨드 끝나고 나면 상세 보기로 가죠. 이렇게 가봅시다. 비 상세 보기 컨텐트.jsp 가야죠. 자, 여기 가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요 비서치.dto 복사해 갑시다. 그래서 여기 바꿔줘야죠. 자, 어떻게 바꾸냐면 컨트롤 H 아니 일단 바꾸를 선택합시다. B 페이지 DTO 컨트롤 F 밑에다가 아까 복사한 거 붙여넣기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리플레이스 올 하고요. 이제 더 추가해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되나? 자, 여기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이거 아까 링크 만든 애를 좀 복사해 봅시다. 또 쓰면 오래 걸리니까 리스트 서치.jsp 가가지고 아까 만든 거 두 줄 있죠? 이 두 줄이 필요한 거죠.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커맨드 JSP 오셔가지고 쿼리 스트링에 추가하면 되죠. 자, 잘 추가해 봅시다. 일단 맨 위에 답글 달 때 또 필요하나?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단 추가해 봅시다. 여기 맨 뒤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되죠. 맞게 됐나? 된 것 같죠? 된 것 같죠? 여기서 붙였죠? 된 것 같아요. 삭제할 때도 필요하겠죠? 리스트로 가니까. 여기 요만큼 추가했어요. 컨트롤 V 했어요. 그 다음에 요만큼도 컨트롤 V. 수정할 때도 컨트롤 V. 얘도 목록 보기도 컨트롤 V 하면 되죠? 자, 이제 되나 돌려보세요.
안 가져요? 컨트롤러. 아, 그래요? 자, 우리 프론트 컨트롤러 가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리스트 페이지를 뭐로 바꿔줘야죠? 우리 리스트 서치.do로 바꿔줘야죠? 맞나? 아, 맞죠? 여기로 가게 이제 바꿔줘야죠. 복사해서 리스트 페이지.do를 리스트 서치.do. 그 다음에 쭉 올려봅시다. 또 뭐 있지? 요 리스트 페이지.do를 리스트 서치.do. write do list search.do 됐네요. 됐죠? 이제 바꾼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돌려보세요. 리스트 서치.do 런에즈 런온 서버. 자, 이렇게 뜨죠. 답글 검색되고요. 페이징 되나? 어, 페이징 하니까 뜨네. 페이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페이징에 문제가 있네요. 답글. 오, 검색하고. 목록 보기. 어? 얘도 리스트 페이지 점 두로 가네요. 자, 우리 좀 더 고쳐 봅시다. 답글은 어디로 갔나? 아까 우리 이거 안 고쳤나? 자, 우리 리스트 점
JSP로 갑시다. 밑에 쭉 가봅시다. 여기 우리가 이거 안 고쳤나 봐요. 서치 기호 했는데 얘 움직일 때 얘도 가지고 움직여야죠. 그래서 위에서 아까 그 두 줄 서치 커리랑 서치 밸류를 복사해서 페이징 할 때도 추가해 봅시다. 맨 뒤에다가 다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추가하고 앞으로 가는 데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는 데도 추가하고 그 밑에 것도 추가하고 다 추가하면 되죠. 여기도 추가하고 맨 뒤로도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하면 될 거예요. 되네요. 자, 추가하고 났더니 여기 검색하고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페이징 하니까 가고 있어요. 7페이지 10페이지 자, 되고 있죠. 이걸로 걔는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아까 요거 해결해야죠. 요 리스트 보고 목록 보기 하면 주소가 지금 페이징으로 돼 있어요. 쿼리 스트링은 제대로 나왔나? 서치 콜이랑 서치 벨 다 잘 안 나오네. 클릭할 때 잘 안 넘어갔네. 일단 페이지를 바꿔봅시다. 페이지에서 처리 못해서 그럴 것 같으니까
요 content.jsp 가가지고 이거 리스트 페이지로 보낼 게 아니고 어디로 보내야죠? 이제 서치 리스트 서치로 가야죠. 복사해서 리스트 서치.두 나머지는 맞게 돼 있는 것 같은 내용이네요. 자, 근데 이전 자, 근데 제대로 페이징이 안 넘어오는 것 같은데 서치 퀄이 왜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 자, 일단은 한번 다시 돌려봅시다. 예? 서치바가 컨텐츠를 눌렀을 때 널값이 날라온다고요? 거기 잘못됐나 봐요. 날라오는데? 저는 날라오는데 이게 리스트.두로 안돼 있어서 그러구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 검색을 안 하고 해서 하면 널값 날라올 수 있어요. 값이 없으니까. 자, 봅시다. 일단은 자,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자, 아무것도 없이 돌렸어요. 여기 들어왔죠? 그다음에 뭔가 입력했어요. 댓글 5를 검색했죠? 5만 나왔죠? 그다음에 댓글 5를 클릭했어요. 링크를 봅시다. 데이터 날라가고 있죠? 서치 댓글 5. 타이틀 넘어가고요. 이제 목록 보기. 세팅에서 넘어오고 있죠? 되고 있죠? 근데 검색 없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서치 2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 안 없이 5로 가봅시다. 이럴 때는 뭐안 넘어오는 게 맞죠? 이게 안 넘어오고 있고요. 목록 보기 뭐월 위치로 가고 있네요. 되고 있는 거 같죠? 자, 좀 시간 좀 가져봅시다. 버그를 또 찾아보세요. 그래서 얘기하면 수정해 드릴게요. 쉬운 게 없죠? 여기까지 하면 다 됐죠? 또 있나? 얘기하면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JSP는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수업이에요. JSP. 쇼핑몰 완료하세요. 시간 쉽지 않아요. 근데 뭐 대충 어떤 아이템인지 알고 본인들이 프로젝트 하면서 계속 완료해 나가세요. 개선해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지금 제 것도 뭐 보고가 많잖아요. 자잖아요. 글쓴게 지금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워드바에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잘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시간 먹는 거예요. 계속하는 쉬운 작업이 아니고요. 프로젝트 초임의장 거를 잘못 들어가면 게시판을 5마일 다 지금 네 페이지에 만들잖아요. 사실을 하고 시작하더니 한 50페이지, 60페이지로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부 참여를 도와주셨어요. 모르니까 막 이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막 몇십 페이지가 여기 또 수업하느라 수고했고요. 쇼핑몰 프로젝트로 이력서에 넣으세요. 쇼핑몰. 그래서 이력서 만드세요. 스프링이랑 JSP랑